평화 전쟁 때 뭐 동계 전쟁, 항해 전쟁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수한 나무의 기본 특성을 반드시 알고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복수한 나무, 제가 지금 그 사과에 집중하다가 막 곧 2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수원에 나오다 보니까 복숭아에 노란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려보니까 너무 과분무하고 수세 강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 봉지는 전부 낙과되는 흔적입니다. 수세 관리 실패했죠. 엄청난 수세가 세고 100% 도장지입니다. 이 관리가 너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인 2월 복숭아 전쟁을 하기 앞서서 복숭아 나무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잠시 들러봤습니다. 우리가 복숭아를 재배할 때는 반드시 심는 그 재배 적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복숭아는 특히 습해에 약하다, 배수가 나쁠 경우에 복숭아는 수세 저하에 의한 생산량 감소, 낙과 유발, 당도 저하, 수명 단축, 특히 모래 땅은 수세가 약해 한발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영하 20도 동해 피해 우려가 되고 휴면 기간이라도 영하 25도에는 동해가 발생됩니다. 가을 낙엽부에 내한성이 증가됩니다. 휴면 기간인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가장 내한성이 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점차 내한성이 약해져서 꽃봉오리 시기에는 영하 1.7도, 개화기에는 영하 1도에서 동해 또는 냉해 피해가 발생됩니다. 또한 휴면 기간이라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거나 갑자기 저온이 닥칠 경우 동해 또는 냉해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해 피해가 많습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여름에 잠깐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숭아는 궁극적으로 태양이 완성하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복숭아는 햇빛이 잘 드는 가지에서 생산됩니다. 밀식 장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밀식의 기준은 뭐냐? 주지, 가지의 각 선단부가 옆에 있는 나무와 50cm 또는 겹쳐진 상태로 우리가 밀식 장애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식 거리는 요새 초밀식 뭐 재식 거리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6내지 7m에서 6내지 7m, 6 곱하기 7, 6 곱하기 7을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그것이 경험상 봤을 때 경제성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숭아는 수세가 약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수건 내부까지 햇빛이 골고루 들어와가 지표면까지 햇빛이 도달해줘야 된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전정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가지는 적고 결과지는 많게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전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 유인과 하계 전정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는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무조건 뭐 비료를 많이 주고 그름을 많이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다 시비는 여러분들이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복숭아 고품질 생산 출발점은 역시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등한시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생 작물은 봄 파종기를 우리가 생산의 출발점을 보고, 복숭아와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 또는 전년도의 꽃눈 분화기, 저장 양분 축적기 이런 중에서 꽃눈 분화기가 복숭아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열매 속기, 수확 전에 관리 등에 매진하기 쉽지만은 한편으론 다음해 과실 생산을 위한 관리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꽃눈 분화는 잘 되는 과정이지만 꽃눈의 충실기는 수확 후의 저장 양분 축적기가 되겠습니다. 낙엽 시기가 빨라 저장 양분의 축적기가 짧죠. 그래서 응애류 피해, 세균성 구멍병 피해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잎이 그만큼 소중하다, 낙엽이 되면은 저장 양분의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나 내년에도 꽃이 피기 때문에 수확 후 관리가 소홀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사실 발화 후부터 개화 후 한 달은 전년도 저장 양분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기간이 세포 분열기다. 세포 수가 과일 비대에 크게 관여를 합니다. 세 가지도 저장 양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세 가지의 초기 생육도 저장 양분, 잎, 잎눈 발화 30일 후에 그때까지 생장한 새로운 잎으로 합성됩니다. 그 다음 나무의 생육, 과실 비대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확 후에 잎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쟁을 또 말씀드리면은 약전쟁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세에 알맞는 전쟁. 그런 전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유목기는 가지 성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강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일반 농가에 가보면은 유목의 도장지가 많다 보니까 전지가위로 무작위로 싹둑싹둑싹둑 과감하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전쟁이다 할 수 없습니다. 또 복숭아의 특성은 절단면 상체가 잘 아물지 않아서 나무 수명이 단축되기 쉽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자르고 자르기 때문에 또 성장하고 이 악순환을 끌어내야 됩니다. 또 너무 약해지면은 세 가지 성장이 적고 잎수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가지를 많이 자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결과지를 많이 남겨서 유효엽 증대, 남모양 정돈해서 각 가지에 햇빛이 골고루 투입되도록 하는 방법. 약전쟁은 세 가지가 빨리 멈추게 해줍니다. 즉, 햇빛이 잘 드는 의미는 전쟁 때가 아니고 무성한 생육기 때에 과연 햇빛이 잘 드느냐, 그거를 인지해서 우리가 전쟁할 필요성이 있다. 겨울에 전지를 할 때 시원하게 잘라내면은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보이죠. 그러나 그 잎이 6월, 7월 달에 얼마나 많은 잎이 세 가지가 발생되고 잎이 무성해집니까? 그때 과연 햇빛이 충분히 바닥까지 잘 도달되느냐?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나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의 결실 조절은 정대 적화가 기본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복숭아 꽃은 우리가 필요한 꽃의 약 30배 정도 개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나무에, 이런 나무에 500개를 착화시킨다. 그러면은 대략 30배인 15,000개 정도 이상의 꽃이 개화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개화수가 너무 많죠, 복숭아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최종 착화수는 총 개화수의 5% 내외가 좋습니다. 최종 착화수는. 그 다음에 수정, 결실, 비대에 너무 많은 저장 양분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꽃봉오리 속기, 정례, 그 다음에 적과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정례가 중심이고 적과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개 50일 후에 대략 4mm 정도 차이가 수확기 때면은 과당 100g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조건에 따른 영양 진단이 필요하다.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퇴비나 추비를 줘서 세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토양이 너무 비옥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퇴비나 비료는 함부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복숭아 나무의 휴면 시기와 전쟁 시기를 봤을 때, 물론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휴면 타파 기준은 영하 7.8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800 내지 1200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은 약 40일, 5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자발 휴면이 되겠습니다. 자발 휴면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발화가 균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노지는 문제 없는데 조기 가온하고 있는 시설 재배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발 휴면이 끝나도 외부의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타발 휴면이죠. 우리나라 기온은 보통 소한 1월 5일이죠. 그 다음에 대한 1월 20일 지나야 기온이 보통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전쟁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부득이하게 면적이 클 경우에는 11월 낙엽 이후 또는 1월 상순 경에 전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때는 동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2월 말에서 3월 상순 경에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숭아의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복숭아의 결과 습성이라든지 어디에 착화시킨 게 좋으냐, 이 근본 특성을 알고 이 나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아시다시피 너무 과분하고 큰 문제입니다. 낙과율이 엄청 심합니다. 양분 쟁탈 때문에. 우리 과실 크기는 단과지와 화속성 단과지가 품질차가 적고 사실은 알이 더 굵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가지 솔잎이 많아서 상처과가 많고 좋은 위치의 가지에 착화시켜야 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과지, 긴 과지 있죠. 30cm 이상 긴 과지. 장과지는 보면은 영양성장형 가지가 되겠죠. 세력이 강하고 품질차가 많습니다. 또 벽에 착화된 열매는 과육이 쉽게 물러지고 또 양분 정탈 때문에 낙과가 또 쉽게 됩니다. 중과지,
중과지는 과일이 크고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하게 나옵니다. 수량도 좋고 세력 관리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과지를 결과지로 활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전쟁을 많이 하는데 뭐 나무 수형 때문에 강전이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수형은 한 해에 다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를 두고 해야 된다.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강전쟁이 잘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 부주지, 측지, 결과지 간의 주정관계 확립, 사과도 마찬가지고 이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각 형태로 하면은 대부분 주정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정부 우세가 또 변하기 쉽죠, 복수화는. 그래서 주지, 부주지, 측지, 선단부에는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강조드린 것이 강전지를 좀 주의해달라. 강전지 하게 되면은 다음에 도장지가 또 많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그런 농가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세력이 강하다, 가을 전쟁으로 세력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실량을 조금 증대시켜서 수세를 조기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지 전쟁할 때는 결과지 선단부의 입눈을 반드시 확보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단과지를 자꾸 절단하게 되면은 가지의 입눈이 제거되지요. 그래서 과실 발육에 필요한 양분을 다른 가지에서 조달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전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인접눈의 가지는 세력이 왕성하게 되나 나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전체 잎면적이 적어져서 총 생장량도 떨어지고 수명도 단축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도래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노령목 전쟁을 통해 이를 제거해서 호흡 소비를 줄이고 나머지 잎은 충분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전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전쟁은 화합분화가 나쁘게 도장기 발생이 많아집니다. 너무 약전쟁은 결과 부위가 상승돼서 과다 착과를 위반하고 이것은 소과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도장기 제거, 열매가지만 남기는 강전쟁이 대표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강전쟁은 낙과 유발, 산미 증가, 당도 저하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새로 발생되는 세 가지 수가 적고 자꾸 길게 빠집니다. 다만 과중은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은 좀 더 굵어지고 하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 또 강전쟁 하게 되면 남은 잎에 양분이 집중돼서 나무가 다 도장해버리죠. 이 것들이 이 강전쟁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도장지가 엄청 심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회에는 본격적으로 2월이 되면은 복수화에 대해서 전쟁 시범을 4, 5회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